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누구를 다 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편에 선자는 마티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우다야와 미사엘과 알기야와 하순과 하스마와 스카야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빈과 아쿱과 사구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협상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로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회복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회복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제일 시급한 회복의 문제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회복 세 번째 시간도 이제 회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었던 대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회복을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읍에 약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 살만한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회복의 모습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사람 살만한 도시가 갖추어졌다 해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진정한 회복은 성벽의 완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코로나가 조만간 종식될 겁니다. 아멘. 조만간 종식되는데 이 종식되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또다시 제2의 제3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요. 또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인터넷 예배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인터넷 앞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또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올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3주만 빠지면 갈까 말까가 어떻다 그랬어요? 50대 50입니다. 3주만 빠지. 4주 빠지면 25대 75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 교회 안 나가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천국, 지옥,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낙심도 했고 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또 걱정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십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아멘. 구원을.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For our salvation.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그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어려운 시간 서로가 낙심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증거가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코로나로 요동해도 변함없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 산 예배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잠시 잠들 수 있으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잠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2020년 어려웠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선교를 했고 더 많은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인데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려움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왜 힘이 듭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망설여집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살만한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나옵니다. 스스로.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무너진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정말 굉장한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명 정도가 1차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그들이 뭐라고 먼저 뭐 했어요?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모두가
친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과 세상을 타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예배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먼저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왜요? 언젠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요. 저와 여러분, 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없고 당장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죠.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 말씀은 저희가 예배하는 예배의 꿈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시대를 겪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뭔가를 깨닫는 듯합니다.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일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룩한 태도입니다. 또 계속해서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 모두들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렇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축복의 결단이 바로 아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는 인생 아직도 내 힘으로 살겠다 뻗딩기는 겁니다. 교만이 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요 최소 5시간을 그렇게 계속 서서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매달 첫날이 되기 전에 큐티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 읽어나가는데 한 번만 읽으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평생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성경 통독하는 도중에 막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막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듯이 성경통도 대충 때우는 게 아닙니다. 뭐 따위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지하게 읽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 믿음의 회복은요,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읽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He wants us to read the Bible. 정말 읽으라. He wants us to listen to.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아무리 말해도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내가 하는 거. 내가 안 하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회복하는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어. 읽는 거라고 했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에스라가 강단에 서 있고 그 좌우에 동역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그 인물들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 읽어 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달려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년 6년 신앙생활은 하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성경은 읽는데 도무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사실 그 뜻이 뭔지 모르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니 실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도 그러니 사랑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섬기는 것도 늘 서투르고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니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섬기다가 불평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신앙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이 깨달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제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깨달으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읽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죠? 말씀을 깨닫게 되니 어떻게 자신이 지나온 세월에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소망의 눈물입니다. 당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물입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IMF라는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삶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식구들. 그때 제 기억으로 시편 2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읽은 23편의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럼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 그 이후에 작은 것에 더욱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시장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야채도 감사하고 버려진 꽃도 감사하고. 뉴욕에서 유학생활할 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결혼 예물까지 귀중품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제 기억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지. 그때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제 소식을 듣고 학교 학생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제게 건네주었는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 말씀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닿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 감격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눈물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포로의 신사가 되어도 끝까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또한 지켜줍니다. 어떻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결국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결국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앉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앉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Let's pray all together. 우리가 왜 회복하지 못합니까? 왜 시험을 맞을 때마다 쓰러져요? 왜 넘어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불평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멋들어지게 서있고 마을도 어느 정도 재건이 되어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 내가 굳건한 말씀이, 그 말씀의 회복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온전히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마무리하는 복된 삶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중심하고자 합니다.